이강무의 광개 강풍, 오늘의 키워드는 그린 수소였습니다. 어제 오후 2시 구간부터 이렇게 강한 상승 움직임을 수소 종목군들이 보여줬는데, 또 시간에 서는 걸려서 오늘 본장에서는 어떨지 이강무 전문가는 일단은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의견 주시네요. 다음은 최원주 전문가의 시각으로 오늘장 준비해 보겠습니다. 체크포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뭘부터 봐야 될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지수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직전 고점이 2791포인트인데 금방까지 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간밤 미증시가 다소 밀려서 과연 이 박스권 상단에 온 현재 앞으로의 지수의 향방은 좀 어떻게 될 것인가? 2750 안착이 관건이다 헤드라인을 좀 잡아주셨어요. 지수 전망 어떻게 하세요? 네. 지금 박스권 상단에서 지금 상승도 아닌 하락도 아닌 계속적으로 횡보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기준으로 2750포인트 안착을 좀 해야지 뭐 2800도 바라볼 수 있고 그런데요. 2750포인트 종가상으로 안착하는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지금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소폭 좀 하락을 했는데요. 나스닥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최근에 지금 미국 시장 상승분을 지금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거기서 강하게 같이 좀 상승을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은 좀 상승 탄력을 더 받을 수 있는데, 위에 고점에서 어느 정도 매물 출회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역시 원인은 수급을 들수 있는데요. 지금 뭐 역시 연기금이나 외국인의 지금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수가 전체적으로 상승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보면은 역시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는 어제 이제 뭐 저기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단 리바운딩 과정, 반등 과정이 지금 일어나는 과정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제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상승하는 듯 했으나 결국에는 오전장만 반짝을 시초가만 강하게 나오고 결국에는 뭐 삼성전자는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 SK하이닉스는 소폭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지금 지수 상승을 견인을 해줘야지 2750포인트 탈환을 하고 안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 영향을 받아서 저는 뭐 그동안에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일단 우리나라 낙폭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고, 오히려 소폭 상승 가능성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소폭 상승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매기가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져야지 긍정적인데,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만 뭐 상승을 해가지고 2750에 딱 그냥 그 수준만 안착을 한다 그러면은 향후에 증시 흐름은 조금 더 여전히 불투명하고 며칠 더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일단은 상단에서 지금 박스권 상단이니까 제가 어제 뭐 전체적으로 업종이나 종목별을 좀 봤는데 특별히 지금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는 또 그런 업종이나 종목들도 눈에 특별히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차익을 챙기는 것이 좀 좋아 보이고요. 일정 부분 현금을 조금 가져가는 것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현금을 마련해 놓자라는 시각으로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렇다고 지수가 많이 빠지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좀 많이 오른 게 아니어서 빠지는 폭도 제한적이겠지만은 종목에 있어서는 좀 매수보다는 현금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자. 전체적인 틀을 좀 잡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4월입니다. 이제 4월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가스요금도 인상이 된다죠. 전기요금은 이미 올랐고, 이제 가스요금까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오르는지 여기에 영향을 받는 종목도 알려주세요. 네. 내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8% 인상이 됩니다. 지금 거의 2년 만에 요금 인상인데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요금이 지금 국제시장에서 계속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지금 원재료 가격 부담이 지금 상당하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는 최소 수준으로 소폭 인상을 했으나 지금 앞으로의 인상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두세 차례 인상을 더할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역시 한국가스공사는 계속되는 요금 동결로 인해서 원재료 부담을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소폭이나마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연내 두세 차례 인상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어느 정도는 좀 부담을 좀덜 것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매 분기마다 어떻게 보면은 재무제표를 보면은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좀 들쭉날쭉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이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았다가 지금 2, 3분기에는 안 좋았고 4분기에는 좋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조 2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당기순이익도 당연히 1조 원좀 넘겼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20년이죠. 2020년 말 기준으로는 적자였는데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는 좀 돌아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올해도 만약에 요금 인상이 이루어지면은 큰 폭의 실적 개선을 바라는 거는 무리겠지만 어느 정도는 조금 실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금 확보도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금 확보가 용이해지면은 지금 신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수소인데 그쪽으로도 조금 자금을 투입할 여력이 생겨서 조금 모멘텀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추천주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 종목 어떤 모멘텀 보세요? 예, 오늘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갖고 왔는데요. 지금 항공 엔진 사업과 군수 엔진 사업 부분에서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산 부분의 실적 호조 및 그다음에 대규모 수주가 기대되고 있고요. 대규모 수주는 호주에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수 사업의 성장과 그다음에 방산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 실적으로 인해서 큰 폭의 성장을 거듭하고 있고요. 올해도 역시 성장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서부터 분할 매수 접근하시고, 목표가는 62,000원, 손절가는 44,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천주 두 종목, 두산 퓨얼셀,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소개해드렸습니다.